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가 연출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뭐예요, 형님? 궁금해요, 형님. 여러분들의 의상. 제가 일단 미리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져온 제가 평상복이 있어요. 요 평상복을 여러분들이 좀 갈아입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평소에 형 옷 안 물면 어디 입는 게 소원이었는데. 형님이 이때 오늘 잘 입으라고 했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 형을 어떻게 입어? 제 궁금합니다. 패션의 이 컨셉. 어깨동무.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삼색입니다. 무조건 옷에는 삼색이 들어가 있어요. 야, 그런 삼색입니까? 하나, 흰색, 검정. 야! 삼색. 어디든 옷은 꼭 삼색이 들어가줘야 입는 맛이 나거든요. 배워야 돼. 잠옷, 잠옷. 참 잘 어울리겠다. 하늘 옷들은 제가 좀 갖고 왔다. 그옷 입고 시상식 가야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멋대로 해라! 안 돼! 자기가 너무 네 멋대로 잠시 후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하는 거야? 빡! 열차! 아버지, 녹화 가시죠. 자,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자, 믿습니다. 저를 믿습니다. 안 아픕니다. 철인입니다. 철인.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남자입니다. 효도를 이긴 남자입니다. 아우, 그만해. 어린이. 아. 때마다 앞에서 머리가 자랍니다. 교수님. 앞머리가 장발이 됩니다. 앞머리가 장발이 됩니다. 머리 때문에 앞을 못 본다. 머리 때문에 앞을 못 봐요. 앞머리가 너무 자라서. 느껴져요? 아, 일단 나는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그 여러분과 함께할 그 코너를 소개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의상을 정도 씨 마음에 드십니까? 이쁩니다, 이뻐요. 이게 사실 그 무한도전에서 이거 뭐 지금 정도 씨가 입으셨던 이 옷은 바로 작년에 발레 특집인가요? 네. 네, 수영장에서 할 때 포천에서 입었던 옷이요. 사실 제가 그거 너무 탐났거든요. 그러셨습니까? 야, 너 입으니까 참 이쁘네요. 진짜 맞아. 아, 이거 이뻐요, 이뻐요. 정규라 씨 어떻습니까? 야, 태난다. 제가 일부러 정규라 씨한테 오마이갓! 아우, 쉬워. 옷이 좀 물론 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준하 씨가 입으시니까 이러신 거지만 색깔은 참 어우 야 색이 곱다 잘 예, 나왔다 곱죠 네. 어 우리 그 또 박명수 씨를 위해서 제가 젊은 아주 젊은 색깔을 하나 골랐어요 노란색으로 실제로 다 형님 아 그럼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입는 예 제 옷 가운데 에이스들만 들고 나왔어요 야 삼색이다 삼색 삼색 딱 세 개잖아요 네. 정준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색깔을 조금 더 넣어봤어요 한 다섯 개 정도 좀 더 화려하게 그렇죠 노란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 다홍색 흰색 이게 어떻게 파란색이 분홍색이죠 이게 다홍색 다홍색 이게 정말 패션 트렌드예요. 그럼요. 하나, 둘, 셋. 맞잖아요. 하나, 둘, 셋. 나는 다 드리자. 하나, 둘, 셋. 야, 머리까지 상대방이. 상색. 속옷 이거 입는 옷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지금 대학교 농활 가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자유롭고 편안하고. 이어서 국토대장 정신을 바로. 제가 평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옷 가운데 친구들만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친구들도 지금 쉬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억지로 되는 거예요. 아, 농철 씨. 좀 아, 이러면 안 되죠. 아, 이거 도저히 감, 저희 밑에서 방송을 기가 안 나와요, 기가. 아니, 그러면 노홍철 씨. 힘이 안 나요. 예. 노홍철 씨 패션을 재석이 형한테 한번 입혀봐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노홍철 씨가. 아니, 나중에 저희가 다섯 명이나 이렇게 변신했는데 형님만 너무 예편한. 아니,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 옷도 다 입고 왔는데 지금 코너 시작해야 되는데. 티셔츠만 갈아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아니, 그 바지. 그, 그래, 오케이, 그, 야, 가고 그, 후디야! 아니 저는 그 바지 저는 제 옷을 입어야죠. 아니 대차 있으니까 아니 예. 잠깐 그거 티만 갈아입으면 되니까 형님. 오케이 바지 오케이 바지. 입어 좋아. 왜 이러십니까 정말.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입어요. 아 사실 이걸 어떻게 입어요. 아 이거 형님 저 상상 못해요. 아 솔직히 입었는데. 아 전체적으로 지금 어울려요 내가? 카메라 감독님도 어울려요. 이쁘잖아요. 이뻐요. 밑밑에. 나는 오늘 이렇게 사진 나왔어. 증명 사진 찍고. 미사일 발사.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하 씨가 이 옷을 입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그렇습니다. 입혀. 아니 노조 씨가 아니, 제가 이걸 어떻게 착각력 이걸 어떻게 입어요? 밤새 검정. 야 이거를 지금 저. 네. 와 이걸 내가 어떻게? 가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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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요? 가자. 왕투라. 아 지금 말해. 빨리 입어요. 아 이걸 어떻게 입어요? 빨리 입어요. 아니 진짜 왜 이래요? 빨리 입어요. 아니 왜 이래요? 아아아아 입혀 막 입혀. MC 유! 아, 나봐요. 아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 왜 이래요? 어떻게 왜 이래요? 아, 어떡해. 원래 어떻게 해요? 왜 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와도 돼요. 한쪽만 해줘. 아니, 오래 하시네. 한쪽을 내려줘야 돼, 형님. 아니, 왜 이쪽을 내려요? 아, 내려줘야 돼, 형님. 아니, 왜 이러세요? 15초. 나 진짜 자신이 없어. 코너 선생님 안 돼. 이게 원래 옷을 입는 건데. 아니 왜? 짜증을 나요 또.
짜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심하시잖아요. 어, 그래도 화를 원래 그렇게 이웃은 뭐지? 오케이. 아유 가만히 좀 이뻐 이뻐 이뻐. 코너 소개해요. 코너 소개해. 깜찍깜찍깜찍. 아니 부끄러워서 보세요. 아 진짜 못해. 아 진짜 못해. 낯설어서. 아니 못하겠다니까. 낯설어서. 아 그럼 다 같이 우리 여기 까요. 아 이거 왜 이래요? 얼른 올려놓은 거예요. 아 너 어디 여기 왜 올려놔? 아니 한쪽 올리는 거야. 아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패션 부르듭니다. 9만 명이 지금 난리가 났어 막. 어머 재석이 오빠 어머 재석이 형 어우 난리야. 이쁘다 세골 이쁘다. 아 큐. 큐어. 진짜 신이 없어. 내가 보시면 내가 볼 때는 오늘 이복장으로 재석이 형 클럽 간다 오늘. 짤기 밑에서 재석이 형 보시고. 결혼 발표라 그러지. 한겹네. 순결한 분께 제가 준비한 코너 잘 어울려. 소개를 해드리도록. 재석이가 이렇게 3주만 하면 내가 있는 줄 알 수 있어. 재석이 이렇게 3주만 하면 내가 있는 줄 알 수 있어. 얼마나 또 그래. 축제다 축제. 이 어깨만 보면 지금 시상식이다 여기 지금. 자 인사 한번 해. 인사 한번 해. 시청자 여러분 90대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 옷이 다 소구대지는구나. 네, 옷이 날개구나 정말. 옷이 날개야. 과연 저희들의 이 겁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체면 요법을 통해서 알아보고 요것으로 한번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체면 전문 설기문 교수님 한번. 와, 야, 우리 선생님 교수님이 나오지. 누가 겁이 제일 많으세요? 유재석 씨요. 유재석 씨 제일 많죠. 유재석 씨는 너무 많아. 유재석 씨요. 재식 씨. 그럼 일단 박명수 씨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저는 무서운 게 별로 없어서. 아 그래요.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럼. 저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이 최면 상태라는 것이 본인도 분명히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최면에 걸리더라도 의식은 그대로 있고 무의식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체면이 걸리면 마치 잠든 같이 그렇게 보일 뿐인데 실제로는 다 알고 의식합니다. 그러나 정상 상태와는 좀 다르게 조금 다른 상태군요. 예,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조금 올라온다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네. 저기 어디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지점에 포인트를 하나 잡으시나요? 네. 공황태 씨가 가르치는 점 있죠. 잠깐만요. 네. 그걸 바라보라고요? 뭐하는 짓이에요? 오, 참으로 잘하겠습니다. 자, 저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이제 숨을 깊이 쭉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자, 저기 바라보는 점이 처음에는 선명하게 보이겠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점이 흐려지고 계속해서 바라볼 때 눈이 따가워지면서 눈이 깜빡이게 되고 눈을 감았을 때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른하고 노곤한 마치 잠이 올 듯 말 듯한 그런 느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안합니다. 릴렉스. 내 손과 팔이 위에서 잡아당긴 어떤 줄의 힘으로 위로 점점 잡아당겨져 올려가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박명수 씨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말할 수 있을 때 말해보세요. 편해요. 뭐 하다고요? 편해요. 편하다고요? 좋습니다. 의식 있기 때문에 의식 있기 때문에 자 물레방아 돌아갑니다. 의식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물레방아 돌아갑니다.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요. 계속 잘 돕니다. 계속 돌아요. 지금 이 상태 재밌어요. 이 상태 아주 재밌어요. 잠시 후에 눈을 뜨더라도 이 상태는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자, 이 소리 들어보세요. 이 소리 듣고 기억하세요. 이 소리가 나고 내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 눈을 뜨더라도 이 상태는 지속될 수 있어요. 박명수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박명수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3만 원을 뜹니다. 3만 원을 뜨더라도 이 상태는 계속 지속됩니다. 3만 원 뜹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뜨는데 나쁜데. 지금 뭐 해요? 뭐 해? 아빠 쉬시는 거 아니세요? 아빠! 아빠! 사실 아까 녹화 전에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최면에 잘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사실 박명수 씨가 제일 안 걸린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사실은 정말 실제로 박명수 씨는 박명수 씨 눈물을 흘리세요. 3만에 한번 멈춰볼게요. 자, 3만에 완전히 멈춥니다. 3만에 완전히 체면에서 깹니다. 하나, 둘, 셋. 자, 멈춥니다. 다시 합니다. 3만에 멈추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깹니다. 언제 깨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우! 와, 푹 잤네. 잤다고요? 아, 잤네. 얼마 동안 잤어요? 피곤하네. 아우, 피곤 확 풀리네. 일어나시죠, 황민 씨. 이 소리에. 아니 박명수 씨. 예. 박명수 씨는 솔직하게 지금 정말 체면에 좀 걸리신 것 같은 느낌 드십니까? 아니 그냥 몸을 맡겨버렸어요. 선생님이 안 돼. 처음부터 아 나는 체면 안 걸려 이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 편하게 진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내가 이게 한 시작을 했는데 이걸 내가 왜 안 멈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걸 그러니까 분명히 의식은 하시는 이걸 시켜서 한 거 알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아 모르겠다 이렇게 되더라고. 아유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은 박명수 씨가 한번 해봤으니까 네. 이번 유대덕 씨! 아니 저는 야.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유대덕 씨! 네.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사실대로 정말 사실대로 네. 안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맡기세요. 믿어주시고 그죠?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한번 접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편안하게 내 눈을 보세요. 안경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그죠? 근데 내 눈을 보는 동안에 자, 하이파이브 합시다. 으쨔! 자,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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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으쨔! 날 보면서 으잇! 그대로! 눈을 접근해 돌려주면서 눈꺼풀이 풀리면서 으잇! 그대로 굳어버려요. 예, 그대로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네, 편안해집니다. 네, 그래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자, 유대석 씨, 평소에 급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많아요. 왜 급이 많을까? 급이 많은 운인에 해당하는 과거 때로 한번 가보세요. 셋만에 갑니다. 하나, 둘, 셋.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귀신. 귀신. 왜? 귀신이 왜요? 귀신을 본 적 있어요? 텔레비전에. 몇 살이에요? 9살. 어, 그래. 재석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많이 컸죠? 많이 큰 그 모습으로 텔레비전을 봅니다. 텔레비전에 귀신 이야기 나옵니다. 아니 그 귀신이 재석이 같네? 귀신이 준아 같네? 귀신이 그 뭐야 형돈이 같네? 웃기잖아 그치?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 그죠? 겁날 게 없다 그죠? 어 편안해 그죠? 편안하게 그죠? 셋만에 눈을 뜹니다. 하나 둘 셋. 뭐예요? 그럼 내려. 근데 저게 오히려 저 들고 있을 거야.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있어요? 팔 안 힘들어요? 아니 뻣뻣한데요? 오 그래요. 기다리는 거 아니야? 식물인간에 대해서. 아 팔이 정말 안 아파요? 아 진짜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야! 아 저게 안 체면이 안 아플 수가 없어. 체면에서 몸이 깼죠, 그죠? 하지만 잔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나려 해도. 자, 나오세요. 잘 보시죠. 진행해야죠. 내가 해? 나오세요. 형님, 프로그램 진행하실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나오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예. 컴온, 아장아장, 고! 아니, 진짜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그러면? 아니, 저렇게 오랫동안 저게 팔이 아픈데 어떻게 좀 해요? 팔이 아픈데?
아니 하지 하지 마요. 반말이 아주 발로 움직이는데 발은 움직이는데 발은 움직이는데 발은 움직이는데 이제 내려와야 이제 시작하게. 맞아요. 뭔지 알아요. 아니 그 나 하시 나 진짜 나 이게 네. 연기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정말로요. 하고 싶은 마음. 아니 발은 움직이는데 아 진짜. 아 그만하세요 진짜.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지금 아니 진짜 뭐 셋만에 불리자. 셋만에 완전히 불리자. 진짜 농담이에요 진짜. 셋만에 완전히 불리자. 예. 하나. 내가 제가 일어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 진짜 아니. 제가 일어나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연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래서 아까 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와 숙군이도 막 씹어 먹겠다 이제. 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겁은 나는 건 또 낫죠.